이 시간 한 목사님을 소개하려 합니다. 독일 신학자 버네퍼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그 신앙의 그 모범이 되는 사례들은 많으나 이 시간 제가 점령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입니다. 39세의 나이에 히틀러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다른 제자들이 목사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세상 마지막이시군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목사님께서는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애는 끝나나 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의 사명은 끝이 나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명을 뒤따를 것입니다 하고 환한 웃음 속에 사형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어둠의 그늘 속에서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 보네퍼 목사님의 신실하신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노래 독일어로 범텐 맥스텐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